아, 너무 춥다. 배떡을 테이크아웃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어딘데? 여기 엄청 미안하다. 아싸. 열정이다, 열정. 테이크아웃 성공! 공수해온 배떡이에요. 로제 떡볶이. 배떡을 분모자 추가를 했죠. 과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는 쌀떡으로 했습니다. 조금 양심. 이게 뭐지? 분모자 맛있다. 딸기가 좀 상해가지고 우유 만들려고요. 딸기 우유.
면이 안 보이네. 완성. 먹어볼게요. 엄마 금방 할게. 좀만 기다려. 오늘은 이거 뽕을 그냥 제거하려고요. 뽕 제거해가지고 어차피 다시 달 수도 있으니까 원래 아까 이 어깨에서 요만큼 떼진 위치에 얘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진짜 잘 떼지라고 뽕이 엉성하게 달려있긴 해요. 이렇게 되게 엉성하죠? 이미 이게 너무 과해가지고 못 입겠어. 이렇게 실밥 있는 위치 확인했다가 나중에 다시 뽕을 달아서 입어도 되니까. 됐다. 뽕이 없는 상태로 입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안에 이렇게 세로같이 위아래 세트인 이렇게 주름으로 된 스타일 불건디 색으로 위아래 이렇게 입었고요. 어깨 패드 빼버린 마르젤라 코트를 입었어요. 이렇게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짠! 베이스 랑지 언박싱 해볼게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익스프레스 딜리버리 선택해가지고 3-4일 만에 온 것 같아요. 요거는 니트 바지인데 되게 귀엽게 이쪽 요즘에 조거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밑단이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사이즈가 S가 품절이 돼가지고 그냥 X 스몰로 사봤는데 골반에 걸쳐 입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S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요즘 인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 티셔츠가 제가 핑크가 있는데 롱슬리브 티예요. 구입을 해봤어요. 약간 못 빠진 소라색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구입했습니다. 요거는 오늘 한번 오늘 말고 오늘 입을까? 나중에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뿌띠싹이라는 가방을 업어왔어요. 좀 짧게 매가지고 코트에 좀 더 길게 매야 되나? 쇼트노를 안에다가 했거든요. 요렇게. 근데 쇼트노를 풀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어쨌든 오늘은 요렇게 입고 외출 해볼게요. 우와. 오늘 저녁은 오아시스에서 산 매콤한 비빔냉면 오리밀. 이거 먹을 건데 2인분인데 낙지 포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들었나. 오, 1인분씩 낱개 포장돼 있네요. 좋아 좋아. 동치미 국물 너무 귀엽다. 해주려고 돼 있어요. 면이 진짜 얇다. 여기 가만 있어봐. 이게 좀 초록색 부분이 식감을 자극하는 초록색 느낌이 좀 더 맛있단 말이지. 비빔장을. 들기름. 그 지인분의 어머니가 하시는 유들기름. 이거 조금만 더 뿌릴게요. 들기름 매니아라서 이렇게 조금 뿌리고 그냥 계란이 잘 삶아졌을까? 오. 이게 통깨 타임. 오늘 저녁 비빔면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다. 일단 들기름을 많이 넣어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굉장히 새콤달콤하네요. 계란 짱. 짱 맛있다. 오늘 흑기는 단호박, 오이, 연근 삶은 거, 그리고 계란 노른자 반 개. 이렇게 사료랑 같이 섞어줄 거예요. 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for dinner? 자, 잠시만. 이거 좀 치워줄게.
옳지, 먹어. 녹았네? 달고나가 녹나? 여기 구멍이 난 털장갑이에요. 운전할 때 처음에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이렇게 끼면은 되게 따뜻할 것 같아요. 칼과 포크예요. 나이프하고 포크인데 빈티지예요. 직구를 했고요. 위에 들어간 선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보리 컬러도 너무 멋지고 견고한 디테일입니다. 많이 사고 싶었는데 구매 제한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당 이렇게 한 세트만. 그래서 이거밖에 못 샀어요. 밀가루는 80g만. 트레이더 조스 제가 뉴욕 갔을 때 사온 베이킹 파우더예요. 큰술 이만큼만 넣을게요. 이 가루를 채쳐주고 얘를 버터를 살짝 아까 이 주걱에 묻은 걸로 좀 바르고 유산 스프가 있거든요. 이제 정말 조금씩 계란을 넣고 신기하네. 부풀어 올랐어요. 망친 줄 알았는데. 정말서 알다가도 모르겠어. 잘 구워졌다. 응? 엄마 엄청 잘 됐어. 진짜 신기하다. 잠깐만. 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반이? 짠. 우와. 엄청 잘 됐다. 망했다.